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뛰쳐나와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화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살만 나다고 볼까? 요즘 같으면? 네네. 이제는 뭐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음원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또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일 것 같은지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의 운기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박씨성을 가진 그 미량 박씨 남성 분이십니다. 네, 생년월일은 95년. 나이는 어린데 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해라 이래. 쉽게 얘기해서 뭐 형제가 있든 우사람이 저기 잘못됐든 말하자면은 갖고 장남 아닌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데 왜 어깨에 짐이 이렇게 무거워? 한이 많아. 스물아홉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한이 많아. 그 한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이 책임을 짓고 어떤 무거운 짐을 많이 짓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올해 보면은 뭐 개면연에 쌀이 딱 떨어지지. 올해 개면연에는 이상하게 얘가 자꾸 막 얘라고 하는데 뭐 손주 같은 거 얘지. 이 사람이 올해는 내가 날개가 돋친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면 네. 나 혼자서만 내가 뭐를 해도 막 이러고 하는데 이상 내 한을 갖다 많이 풀어라 이러거든. 한을 푸는 사주다 이러거든. 내 한으로 풀어서 내가 갖다 그것을 막 원만하게 하면서 표현으로 하고 하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사주인데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은 뭐,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자기가 맞지도 않는 지금 직업을 하고 있는 거야. 나이에 비해서 맞지도 않는 직업. 이거는 뭐냐.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이랬으면은 월등하고 크게 저기 할 수 있는 사주인데 그러지를 못했고 급급하게 왜 이렇게 나이가, 스물아홉이고 부모님들은 젊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얘가 이렇게 가난에 쪄들어서 쉽게 해서 가난에 쪄들어서 내가 이렇게 세워야지 되는 이런 사주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진짜 할 저기 공부고 뭐 이런 건 뒷전으로 하고 돈을 벌어야지만 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한이 많이 서렸다는 것은 그만큼 막 이 책임이 무겁고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자기가 풀어야지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는데 만인 앞에서 쓰는데 이 사람 저기 사주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내가 한을 풀려면 뭐야? 드럼을 치든 뭐 장구를 치든 풍물을 하든 그걸 한을 푸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음악적으로 나오겠지. 음악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음악적으로 나오면서 그 한이 정갈정갈되고 나 혼자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것은 여기서만 하고 그냥 막 혼자서만 일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뭐 앞으로 갔다 나간다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격이야. 넓은 세상을 우물에서 나온 거 개구리가 우물에서 나온 격이야. 표현을 한다면 네. 나와서 더 시야를 넓게 주위의 사람들하고도 혼자서만 고민을 하고 혼자서만 울고 했던 거를 남한테도 그리고 성향이 막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이런 성향이 뭐 돼? 기집애 성격이고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끙끙 앓는 성격이거든. 그거는 집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그만큼 책임이 있다 보니까는 말을 못하고 나 혼자서 새끼면서 살아왔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뛰쳐나와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화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살만 나다고 볼까? 요즘 같으면? 네네. 이제는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개구리가 우물에서 뛰쳐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 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조잘조잘 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조잘조잘 되듯이 그런 영향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자꾸 음악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네. 뭐 드럼이나 뭐나 말하자면 깽가리나 막 이런 걸 치는 그런 풍물하던 이런 사주거든. 자기 저기 하던 거 바뀌어 갖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족을 이제 느끼고 그러고 있는데 자꾸 이제 노래 쪽으로 해? 네, 맞아요. 이거는 내가 물어봐야지 되겠어. 맞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자꾸 근데 이렇게 흥이 나고 뭐 처지는 게 아니라 막 흥이 네. 나고 막 맞습니다. 이래. 사람을 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거든. 맞아요. 근데 여 올해 이상하게 여 아홉스라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다. 아홉스가 좋으면은 더 좋다 그랬잖아. 그치? 여덟스는 나쁘다 그랬지만은 아홉스라 해도 올해는 그래도 이 사람의 해가 되지 않을까. 올서부터는 이제 무늬가 딱 확 열린다. 그래도 숨은 그림자 모양 다 이렇게 다니는 이런 사주가 됐는데 이제는 뛰쳐나와서 넓은 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잘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 귀인의 운들이 있어.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너 이렇게 힘들어서 너 그랬었구나. 여자가 이렇게 사라져서 참 뭐 고생했다. 이리 와 내가 보듬어 주게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보듬어주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뭐 이제는 뭐 걱정 없는데. 다행이네요. 걱정 없다. 지금까지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꽃필 날만 남았다는 꽃길로만 걷는다 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고 한이 많이 서류했고 아까 음악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잘 컨트롤을 해갖고서는 하고 이러면은 뭐 이름은 그래도 좀 날렸었는데 더 크게 이름이 날릴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요즘 같으면 살만 난다. 요즘 같으면 요즘 같으면 살만 나. 누구야? 근데 이렇게 어린애 이렇게 힘들고. 이분이 누군지 선생님 영상 통해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보여줘봐.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그래. 누구야? 이렇게 아직도 나이가 이제 어린데 30대도 안 됐는데 마음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아왔다면 한이 많고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 사람 장군 박서진이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아니, 그렇게 고생을 했어?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머머, 어떡하냐. 눈물 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이분이 잘 될 수 있겠죠, 이제? 잘 돼. 걱정하지 마. 박서진 씨, 화이팅이다, 화이팅.